닮음의 활용, 거의 뭐 마지막 부분쯤 되겠죠? 닮음의 활용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 젊은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바로 뭐냐? 무게중심입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 중심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쯤 돼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외심, 내심, 그 다음 무게중심. 뭐, 그 다음 두개또 배울 건데, 무게중심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해요. 고3 수능 보는 수험생들도 내일 수능 날인데, 이 무게중심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알고 지나갑니다. 여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교재랑 살짝 다르게, 무게중심에 따른 길이의 비와 넓이를 분리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판서가 좀 길어지더라도 놓치지 말고 잘 보세요. 하나씩 봅시다. 무게중심을 공부하기 전에 우선은 중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중자는 가운데 중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이 있어요. A, B, C가 있다고 칩시다. 꼭지점 A와 그 대변, 그 대, 응가 말고 대변, BC의 중점인 M이라고 가정했을 때, 요 길이가 같겠죠, 중점이니까. 꼭지점과 M을 연결한 이 선. 우리는 이 선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중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꼭지점과 그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 이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중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선이다. 한마디로 뭐냐? 삼각형 ABC가 있고 선분 AB가 삼각형 ABC의 중선일 때라고 한다면, 아! BC를 2등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념해야 될 거는 중선입니다. 중선. 각의 2등분선이 아니라는 것.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중선이라는 거 알아놓고, 이 중선에서 조금 더 넓혀서 보면은, 삼각형 ABC에서 중선이 몇 개가 그려질까요? 바로 세 개가 그려지겠지. 다시 삼각형 ABC가 있고 각 꼭지점에서 중점 M. 여기 좀 중점 좀 그러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걷을 때 M 여기가 N 그다음 여기가 뭐 O라고 합시다. 자 그렸을 때 얘랑 M이랑 걷고, B랑 그 대변의 중점인 N이랑 걷고, 그 다음 C랑 O랑 걷을 때, 짜잔! 만나는 부분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자, 이것은 꼭세 중선의 교점이 아니어도 좋다 이겁니다. 무슨 뜻이냐? 두 개의 중선만 그 교점을 찾아도 나머지 하나의 중선은 거기 지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세 중선의 교점이 아닌 두 중선의 교점, 바로 이 중선의 교점, 이걸 바로 뭐라고 하느냐? 무게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영어로는 G를 씁니다. G, Gravity의 G. 그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된다. 각각이 중선이니까 얘랑 얘랑 길이 같고, 얘랑 얘랑 길이가 같고, 요놈과 또 요놈이 길이가 같겠죠. 무게중심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선의 개념부터 분명히 파악해야 되고, 다음. 무게중심의 개념, 바로 뭐다? 중선의 교점이다. 세 중선 혹은 두 중선의 교점.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 계속 알아보기 쉽게 반복해서 그릴 거야. 반복해서 여기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크게 크게 그리고 할때좀잘 봐요. 삼각형 ABC가 있을 때, ABC가 있을 때, 중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뭐, 똑같이 O. 여기도 M, 여기가 N. 확대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대판. 그려놓고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만 그려도 두 중선의 교점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그래비티 G가 무게중심이 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놓고서 한번 보자 이거야. 뭘 보냐? 우선 중점이니까 얘랑 얘랑 길이 같고, 이놈 길이 같고, 이놈 길이 같다는 거 우선 파악했고요. 그 다음에, O와 N을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보조선을 그려놓죠. 그럼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선생님,
여기서 마지막에 봤던 그림이 나올 텐데. 자, 어떤 그림이냐? 중점이죠. 선분 AB에. 선분 AC의 중점이죠. 어라? 중점들끼리 연결한 이 선분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 선분 BC와 OA는 어찌 된다? 평행하게 된다. 됐어요? 요때 봅시다. 삼각형 AON과 삼각형 AON과 삼각형 ABC는 닮았죠? 어떤 닮음이다? A 닮음이다. 왜? 공통각이고 평행하니까. 동의가. 이해가죠? 그 닮은 비가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나온 삼각형이기 때문에 1대 2가 된다. 1대 2가 된다. 저희까지 이해 갑니까? 됐죠? 자, 요렇게 해서 1대 2가 되는데, 또, 그럼 보니까, 선생님,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1대 2라면, 1대 2, 1대 2, 1대 2가 되겠네. 이해가죠? 여기 길이가 2A라고 한다면,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 여기도 A가 되겠네요, 여기는. 2분의 1 반대기니까. 자, 그래놓고 보니까 또 어떤 삼각형이 눈에 들어오느냐? 요 삼각형. 노란색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요렇게. 자, 들어놓고 보니까 맞꼭지각이고 평행하니까 요렇게 Z차 모양으로 얘랑 엇각이 되겠네. 그렇다면은, 삼각형 OGN과, 그 다음 삼각형 CGB가 또 닮았네. 어떤 닮음? A 닮음. 닮은 비는 어떻게 될까? 1대 2가 되겠다. 얘도 1대 2가 되겠다. 자, 그래 놓고 보니까 1대 2가 돼. 1대 2면은 1대 2죠. 여기도 1대, 여기도 2. 여기도 1대 2가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쌤, CG대, 선분 CG대, 선분 GO, 다음 선분 BG대, 선분 BG대, 선분 GN이랑, 선분 GN이랑, 그 다음 선분 어디 갔냐? 이쪽에 하나 있다고 봅시다. 요 두 개만 우선 볼까? 그려져 있는 거니까. 이거의 길이 비가 어떻게 된다? 바로 2대 CG대, 2대 1이 된다. 자, 무게중심에 의해서 나눠져. 이거 선분, 요거 그려도 마찬가지 되겠죠? 요렇게 그려도. 요 삼각형과 또요 삼각형이 1대 2가 된다. 혹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봐도 돼요. 중선들은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2대 1, 2대 1, 2대 1로 나눠집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그거 써있지 않지만 AG대, 선분 AG대, 선분 GM도, 선분 GM도 2대 1이 됩니다. 고3 수능생들도 무게중심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중선의 교점이다. 이걸 대답 못해. 근데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중선이 2대 1로 나눠진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어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더불어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다라는 것도 분명히 파악해야 돼. 떨어지는 이 지점이 반등된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무게중심의 개념과 선분 길이에 비해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해가죠? 밖에 바람이 엄청 음산하게 불고 있어요. 막 이렇게 불어가지고 자꾸 누가 왔는지 내가 쳐다보게 되는데, 내 시선에 신경 쓰지 말고 지판을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알게 됐으면 이제 뭘 보겠다? 아, 무게중심에 대해서 배웠어. 중선에 배웠고 무게중심을 배웠어. 이제 세 번째 뭘 배우면 되느냐? 무게중심과 그 넓이와 관련된 내용에서 배워야 돼. 여러분들 눈치, 또 빠른 애들은 눈치챘을 거야. 아, 2대 1이면은, 그 넓이와 또 관련된 그런 게 뭔가 있겠구나. 그런 거.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중성과 관련돼서 좀 볼게요. 중성과 관련돼서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렇게 중선을 그려. 여기 M이야. 얘랑 얘랑 길이 같아. 근데 물어보자. 삼각형 ABM하고 삼각형 ACM하고 다시 삼각형 ABM하고 삼각형 ACM의 넓이비. 삼각형 ABM 삼각형 ACM하고 넓이비가 어떻게 될까? 넓이는 같지? 같죠? 왜 같을까? 자, 봅시다.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밑변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가 되겠지? 높이.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될거 아니야? 밑변이 같죠? 높이도 같지? 그러니까 넓이가 어떻게? 같다. 이해합니까? 자, 여기서 중선 AM에서 아무 한 점을 갖다 찍어놓고 무게중심이 아니 몰라. 아무 한점 찍어놓고선 요렇게 요렇게 연결해보자 이거야. 그리고 요뭐 기준을 5라고 하자. 삼각형 ABO랑 삼각형 ABO랑 ABO 하지 마. ABO 하지 말고 삼각형 BOM하고 BOM하고 삼각형 COM하고 넓이 같아 안 같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삼각형에서 둘러쪼개 있는데 밑변이 같고 높이도 같으니까 넓이도 같죠. 이해 갑니까? 자, 이거 좀 알아보기. 잠깐만. 이거 좀 알아보기 쉽게 써볼까? 물이 뚝뚝 떨어져. 어? 바람 소리 음산하지. 물 떨어지지. 막. 삼각형 ABM하고 그다음 삼각형 ACM하고 넓이 같고 삼각형 OBM하고 삼각형 OCM하고 넓이 같죠.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은데 그 중에 공통 부분을 넓이가 같은 공통 부분을 빼버리니까 삼각형 ABO랑 삼각형 ACO랑 넓이가 당연히 같겠네. 이해갑니까? 그 중에 세 번째 요거 잊지 마세요. 요거 차례차례 가면 애들이 아는데 자 이거 봐봐. 요 삼각형하고 그다음 요 삼각형하고 넓이가 같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절대 잊지 마라. 자, 중성과 관련된 넓이. 이해가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봐야 될게 뭘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무게중심을 봐야지. 무게중심.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A, B, C가 있어요. 이렇게 M, 이렇게 N, 이렇게 O라고 칩시다. 길이 같고, 길이 같고, 길이 같아요. 자, 요 삼각형하고 여기 뭐 가운데 여기 만나는 점을 당연히 무게중심이니까 여기 G라고 쳤을 때 노란색 삼각형하고 노란색 삼각형하고 파란색 삼각형하고 빨간색 삼각형 자, 이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삼각형은 넓이가 다 어떨까요? 넓이가 다 같아요. 왜 그럴까? 자, 보세요. 보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다시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넓이 같죠? 왜? 얘 둘이 같은데 공통 부분 뺐으니까. 그러면 파란 거하고 빨간 거하고 같대. 파란 거하고 빨간 거하고 같고 빨간 거랑 노란 거 봅시다. 빨간 거랑 노란 거랑 봤을 때도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넓이가 같지? 공통 부분 빠졌으니까 얘랑 얘랑도 같잖아. 앞에서 했잖아. 그치? 파란 거랑 빨강이 파랑이 빨강이 같고 빨강이 노랑이 같고 노랑이 파랑이 같은 거세개다 어떨까? 같겠죠? 이해갑니까? 자, 삼각형 ABM하고 삼각형 ABM하고 삼각형 AC ABM이 아니라 ABG죠. 미안. 삼각형 ABG하고 삼각형 ACG하고 ACG하고 삼각형 BCG랑 넓이는 다 같습니다. 같아서 삼각형 ABC의 삼각형 ABC의 넓이의 3분의 1이 돼요. 뭔가 차차차 좀 나오죠? 이해갑니까? 자, 그다음 넓이가 같은 거에 반땡이지.
넓이가 같은 거에 반땡이죠. 그렇다면 삼각형 GOB랑 삼각형 GBM이랑 넓이 같아 안 같아? 같은 넓이인데 그 반땡시켰으니까 넓이 같죠. 또 얘랑 얘랑 넓이 같은데 또 얘랑 얘랑도 넓이 같죠. 얘랑 얘랑도 넓이 같고 얘랑 얘랑도 넓이 같죠. 어? 한마디로 삼각형 GBM, GCM, GCN, GAN, GAO, 몽땅 다 붙었다. 등등등. 총몇 개? 무게중심을 그 작도하면서 나오게 되는 여섯 개의 삼각형은 삼각형 ABC의 몇 분의면? 6분의 1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 파악해놓고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 삼각형 한번 해볼까? 요거 한번 물어볼까요? 무게중심이 있는데 삼각형 ABC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 삼각형 ABC의 넓이가 18이래요. 그럼 사각형 CNM, CNGM, 사각형 CNGM의 넓이는? 전체가 18인데, 이 삼각형 하나가 6분의 1, 두 개면 6분의 2, 약분해서 3분의 1. 18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해서 6이 되겠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판서가 좀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데, 지면상 좀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우선 여기까지가 길이비. 그 다음 여기가 넓이비. 그래서 둘다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문제 여섯 문제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 무게중심과 관련된 활용 부분을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보고 또 여섯 문제 한번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 활용 나가면 다른 부분 끝납니다. 문제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자, 화면이 켜지는 동안 다시 한번 봅시다. 중선, 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과그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 중선. 밑에 1대1로 나온다. 반등한다. 중선의 교점, 두 중선 혹은 세 중선의 교점을 우리는 그래비티 무게중심이라 한다. 무게중심이란 삼각형이 있을 때 중선들의 교점인데 이 교점들을 놓고서 길이의 비를 따져보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1대2가 나온다. 1대2니까 1대2고 1대2다. 역시 마찬가지로 1대2다. 이해가죠? 그래서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1대2로 나눠지게 됩니다. 넓이. 중선에 의해서 나눠졌던 삼각형 ABC의 넓이를 봤을 때 ABM과 ACM은 넓이가 같다. 왜? 윗변 같고 높이 같으니까. 아무리 말아서 콕 집어넣고서는 보니까 이 삼각형,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넓이도 같고, 요것과 요것이 같은데 같은 넓이를 빼버리니까 나머지 부분이 이것 또 같더라. 자, 관련돼서 무게중심과 넓이를 보니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작도하는 과정 속에서 세 중선을 그려요. 그러면 여섯 개의 삼각형이 나오게 되는데 여섯 개의 삼각형은 신기하게도 넓이가 몽땅 다 같더라. 이해가죠? 넓이가 같아요. 알겠죠? 1대2라고 생각해서 뭐 이삼각형하고 이삼각형이 막 생각하면 안 돼. 넓이 다 같아서 삼각형 ABC의 6분의 1이다 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6개 풀어보고 나머지 6개는 설명하고 풀어봅시다. 다음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CD는 ABC의 한 중선이다. 삼각형 ABC의. ABC의 넓이가 21에 26이래요. ACD의 넓이를 구하라. ACD의 넓이를 구하라. 자, CD의 정체가 뭐냐? CD의 정체는 중선이죠? 그럼 밑변 길이를 몇대 몇으로 나눠지게 돼? 1대 1이 되겠네요. 전체 삼각형 ABC가 26인데, 삼각형 ACD와 삼각형 ACD와 삼각형, 어딨냐, CBD. 넓이가 같죠? 같아서 뭘로 같다? 삼각형 ABC의 2분의 1로 갔다 그랬잖아.
그러면 계산 간단하죠? 26 곱하기 2분의 1, 13이 나오겠네. 됐어요? 다음 그림에서 BM은 ABC의 한 중선이고, BCM은 14일 때 ABC의 넓이를 구하라. 봅시다. ABC의 넓이를 구하라는데, 아이 참 이거 좀 헷갈릴 것 같은데 별거 없다. BCM이 14래요. 중선이고. 그죠? 그럼 얘 넓이 얼마야? 얘도 14죠. 밑변 길이의 B가 넓이 B.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삼각형에서 ABC의 넓이를 얼마야? 28이 되겠네. 두 개도. 그죠? 다음 그림에서 AM은 삼각형 ABC의 중선이래. CN이 AMC의 한도 중선이래. 자, 표시해봅시다. 얘랑 얘랑 길이 같죠? 얘랑 얘랑 길이 같대요. CNM의 넓이가 10이래요. ABC 전체의 넓이. 차근차근 봐. 노란색 삼각형부터 봅시다. 됐죠? 여기가 11에 중선이고, CN은 길이 똑같이 나누니까. 그럼 여기 넓이 얼마야? 10이죠. 삼각형 AMC의 넓이 얼마야? 10 더하기 10. 20이죠. 그럼 여기도 넓이 얼마야? 20이죠.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얼마야? 20 플러스 10 플러스 10. 얼마야? 40이 되겠죠. 그죠? 자,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을 써놔라. 네모 안에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 G가 그 삼각형의 뭐다? 이거 뭐야 이게? 알맞은 것을 써놔라는데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 G가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지. 뭘 뭐긴 뭐야? 그래비트라고 쓰지 말고 이점 G는 세 중선의 길이를 각 꼭지점으로부터 각 꼭지점으로부터 몇대 몇으로 나눈다. 2인데 1로 나눠. 그죠? 다음 그림에서 AM은 ABC의 중선이고, AM은 ABC의 중선이고, 점 P는 AM 위에 있는 점이래. 아무것도 뭔지 모르지만, 어떤 점이래. 삼각형 ABC의 넓이가 24래요. 전체 넓이가 24래. 체크해놓고. PMC의 넓이가 4래요. 이때 PAB. PAB의 넓이를 갖다 구하네. 여기 4네. 여기 얼마야? 4죠? 길이 같으니까. 그죠? 전체 넓이가 몇대 몇이야? 왜? 전 ABC가 24죠? 그러면 요거 하나가 어떻게 돼야 돼? 12가 돼야 되잖아. 반대이니까. 이거 하나가 12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4니까 요 부분은 8이 되겠네. 그럼 답은 얼마야? 8. 간단히 나와. 이제 너무 쉽다. 이런 문제쯤은 나와야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래. G가 ABC의 무게중심. G'. GBC의 무게중심이래요. 이때 AD가 30cm인데 G와 G'. 어? 요 길이를 구하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할수 있는 거 차근차근 보여봅시다. 전체가 30이니까 얘대 얘는 얘대 얘는 몇대 몇으로 나눠져? 2대 1로 나눠지죠? 그렇다면은 30에 2대 1로 나누니까 여기 몇 센치야? 20cm가 되겠죠? 이거 빨리 계산 못하면 30 곱하기 전체가 3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물어봤잖아? 그럼 20이 나오잖아? 낙분해서. 알겠죠? 20이죠? 여기는 얼마야? 10이 되겠네? 아! 요 길이가 중요하죠? 삼각형 GBC의 무게중심이라 했으니까. 그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대 몇으로 나눠? 얘 대, 얘는 몇대 몇으로 나눠? 2대 1로 나누잖아. 전체 10을 3 중에서 어디 물어본 거야? G와 G' 분이니까 이 부분을 물어봤네. 그러면 3분의 20. 답은 3분의 20 단위가 센티미터네요. 짜잔! 됐어요? 여기까지가 우선 무게중심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에 해야 될 내용은 뭐냐? 무게중심과 관련된 활용 부분입니다. 활용 부분. 그래서 거기는 내용을 잘 듣고 생각만 하면 개념만 잘 알고 있고 원리만 알고 있으면 쉬워. 좀 이따 봅시다.